있잖아요. 원래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무명 연기자에서 6년에서 7년 정도 있었으면 네. 그런 컨셉을 갖고 나왔을 땐 그런 어떤 부작용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충분히 뭐 자기가 뭐 감수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죠. 데뷔 초에는 그런 섹시 컨셉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때 왜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시도할 걸 그랬어요. 아. 그럼 8년의 무명이 없었을 텐데. 아. 네. 근데 본인 안에 원래 그 섹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사실 그렇지 않은데, 유명해지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이, 솔직하시네. 근데 저는 클라라 씨가 이렇게 자기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저 걱정 안 해요. 지금 그래서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여쭤보고 계시잖아요. 걱정이 아니라 궁금해서. 궁금하다.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클라라 씨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고, 이렇게 사랑받고 주고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유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클라라 씨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주목받고 관심받으면서 욕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전혀 저는 비호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결정적인 어떤 비호감의 반점을 찍은 그 일이 그 뭐 기자회견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막 울고 눈물을 보이고 막 울었어요. 그렇죠. 아.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할 줄 알았는데 저게 그럼 과연 뭐지? 뭐 이런 생각. 저는 정말 지금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네. 승리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섹시하게 저를 봐주심으로써 클라라 이름을 알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왜 그게 속상하겠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그때 울고 왜 그런 것 때문에 섹시 이미지만 부각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동영상을 돌려보세요. 예? 동영상을 돌려보세요. 그날 제가 동영상을 엄청 돌려봤거든요. 그날 제가 울음을 터뜨렸잖아요. 그게 이 8년 기간 무명 시절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한 거였어요. 그 울컥하고 그 섹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뒷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가다 보니 울면서 이게 얘기에 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섹시 컨셉으로 이게 묻히는 게 걱정스럽다, 겁난다로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8년의 무명 시절이 울컥한 그 시점이 타이밍이 좀 그랬었어요. 지금도 약간 울컥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울컥 안 해요. 네. 약간 동영상이 약간 좀 이렇게 그 보는 이에 따라서 약간 뭐 조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니요, 아니고? 조작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이에요. 제가. 얘기를 끝맺음을 잘 못했어요. 네. 다시 그거 막 몇 번 봤어요? 정말 많이 100번도 넘게 돌려봤어요. 너무 속상해서요. 왜 그 공식 석상에서 대선배님들이 계신데 집중력을 잃고서는 내가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 그래서 배운 점이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는 정말 말하는 거 있어서 마무리를 정말 잘할 거예요. 자, 사실은 네. 저는 좀 알거든요.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주위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니까 진짜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인성이 아주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욕을 먹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봐요. 내 얘기도 좀 평소에 그렇게 좀 해줘. 저는 어디 가면 항상 해요. 어디 가면 항상 해요. 근데 그 클라라가 운 거 막 기사 난 다음에 제가 막 되게 뭐라고 했어요. 네, 기억나죠? 선배님이 야, 굉장히 속상해하셨어요. 너 뭐 왜 우냐? 아, 울면은 그 비호감이야. 네. 사실 옛날에 막 괜찮은 사람인데 많이 울어서 이렇게 비호감처럼 보인 사람들 네. 꽤 많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 시점을 되돌리고 싶어요. 아니 좀 약간 좀 화제를 돌려보는 의미에서 네. 요즘 뭐 여기저기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뭐 커피 뭐 이렇게 저기 뭐 계산하고 그러면 뭐 뒤에서 막 사람들이 막 찍는데요. 그래서 클라라 또 뭐 그걸 또 즐기고 있다고도 하고. 네. 아 즐기죠. 제가 얼마만에 아니, 받는 사랑인데요.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자 그러면 저 생방송이니까 일단 네. 시청자 여러분께 네.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예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TV만 봐도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야 클라라가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힘을 주고 싶다. 혹은 아니야 지금은 좀 위험해. 너무 그쪽 이미지만 가는 거 난 별로 좋게 보지 않아. 뭐 확실하게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이 클라라의 섹시 콘셉트. 이게 보기 좋다. 호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1을 누르시면 됩니다. 1 번이라고 네. 그 한글로 번자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아랍의 숫자로 1만 예 이렇게 찍어주시고 아 사실 좀 과하다. 나는 아무리 이거로 유명해졌지만 나는 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2 예
그리고 뭐 다른 의견 보내실 분들은 SMS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예, 유료 100원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답을